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제가 준비했던 그 싱글들을 위한 줌 미팅이 지난 목요일 날 2시간 동안 진행하면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오늘 그줌 미팅 영상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줌 미팅으로 누구를 만난다는 게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직 익숙하지 않았지만 다행히도 그줌 미팅이 사람들한테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었고 정말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 각기 다른 시간대에 있는 사람들을 그 줌이라는 그런 앱을 통해서 다 같이 얼굴을 보고 만날 수 있다는 거는 신기하기도 했고 굉장히 효과적이기도 했어요. 그 싱글들을 위한 줌 미팅을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후에 한 50명 정도가 이메일을 보내셨습니다. 정말 다양한 나이대예요. 40대 초반부터 주로 이제 60대 초반까지가 많았고요. 심지어는 69세, 68세, 70세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면 아무래도 이야기의 공통 화제가 제가 좀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 60대 후반 되시는 분들께는 따로 그룹을 해서 다시 이제 줌 미팅을 하기로 약속을 드렸고요. 일단은 40대 초반부터 60대 초반까지 그 20년을 아우르는 세대 차이를 한번 같이 만나보기로 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도 몰랐지만 어쨌든 이렇게 참여를 하시겠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겠다 하는 분들을 저는 같은 마음으로 또 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잘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컸습니다. 최종 그 미팅에 참여하시겠다고 멤버십을 가입하신 분들이 21명이셨어요. 그래서 21명을 그렇게 모아보니까 정말 나이도 다양하고 특히나 지역이 정말 다양했어요. 독일, 체코, 그다음 캐나다, 밴쿠버, 그다음에 미국, 시애틀,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그다음에 또 애리조나, 또 한국에서는 부산, 전라도 광주, 공주, 경남 의령, 파주, 그리고 원주, 서울, 뭐, 너무나 다양한 지역에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미국 서부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새벽 5시였기 때문에, 그분들은 참여를 못 하신 것 같아요. 한 4분 정도가 참여를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 서부에 계신 분들도 새벽 시간이 아닐 수 있도록 시간을 조율해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미팅을 2주 후에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다양한 20명이 안 됐죠. 이제 16명인가 17명이 이렇게 만나서 줌 미팅방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또 상대는 어떤 이야기를 하나 다들 정말 초집중을 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단체 미팅 해본 경험 다 있으시죠? 단체 미팅 할때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흑기득기 보면서 관찰을 했던 그런 어렸을 때 생각도 났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이대도 다르고 지역도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공통점은 한 가지 있었어요. 이분들은 다 중년에 싱글들이셨고 또 외로우신 분들이었고 또 새로운 어떤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어쨌든 제가 그줌 미팅 하는 날 여기 토론토 시간이 아침 8시였기 때문에 저는 6시에 일어나서 얼른 이제 준비도 하고 이제 30분 전에 제가 그줌 미팅에 들어갔습니다. 벌써 세 분이나 이미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커피 한잔 마시면서 좀 여유 있게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준비할 틈도 없이 그세 분들과 이야기를 시작했죠. 저도 처음으로 제 시청자들을 또는 구독자들을 이렇게 뵙고 나니까 더 친근감이 가더라고요. 전혀 낯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시간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 들어오셨죠. 다들 너무나 긴장들도 하시고 또 기대감에 정말 초집중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긴장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공통된 화제로 이렇게 2시간을 잘 이끌어갈까 저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제가 2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서로가 원하는 이상형도 한번 이야기해보고 또 정말 극혐하는 스타일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충 1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2시간 동안 줌 미팅하는 내내 정말 이렇게 한분한 분을 바라보면 다 너무 괜찮으신 분들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었고 또 굉장히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정말 이분들과 한 시간씩 각 개인당 한 시간씩 이렇게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더 그분들을 자세히 알고 이렇게 친해지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그리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이 어떤 질문에 대답하실 때마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쫑긋하고 제가 열심히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2시간 동안 화면을 통해서 그런 긴장된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들이 정말 원하는 거는 나에게 맞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구나. 저는 그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멤버십을 들면서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런 모임에 과감하게 참석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분들의 용기와 그 진실함을 정말 높이 삽니다.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나는 이제 내 짝을 찾겠다, 좋은 사람을 만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그 미팅에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에게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책임감이 사실은 더 강해졌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줌미팅을 하면서 그러한 질문도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긴다면,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1일이다라고 선언을 한다면 뭘 가장 먼저 하시겠냐,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렸었는데, 정말 공통적으로 모든 분들이 다 입가에 미소가 이렇게 번지면서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나에게 연인이 생긴다면, 나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면, 이미 생각만으로도 이분들은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런 연애 모드를 갑자기 떠올리면서 이분들의 그런 행복한 그런 표정과 미소를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은 선택, 연애는 필수라고 하듯이 이분들이 정말 연애를 할수 있다면 얼마나 지금처럼 이렇게 행복한 모습일까, 행복한 얼굴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중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그런 사람과 연애를 하고 하는 과정에 우리가 이제는 뭐 실패의 아픔도 겪어봤고 또그 혼자 있으면서의 힘든 시간도 또 우리가 있어 봤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면 내가 20대 때 갖고 있었던 그런 나에게 맞춰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주고 또 서로 이렇게 단점을 보완해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찾으시기를 바란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이혼도 해봤고 또 혼자도 오래 살아봤고 또 지금은 연인도 만들고 또 현재 연애를 하고 있는 이제 경험자로서 제가 그분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혼자 굳이 외로운 삶을 살지 않고 누군가 이성 친구로 인해서 지금의 삶이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지 제가 경험자로서 이렇게 많은 조언도 해드리고 또제 노하우도 이렇게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느꼈던 거는 아, 나이를 먹어도 그 연애에 대한 그런 로맨스에 대한 그 감정은 살아있구나. 그거를 무시하고 우리가 그동안 애들의 엄마로서, 아빠로서, 누구의 며느리로서, 누구의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이렇게 살아왔던 그런 세월은 이미 다 우리가 해봤고 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줌 미팅에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또 혼자 싱글로 사시는 모든 분들 이제 자기의 인생을 찾으시기를 저는 정말 권해드립니다. 정말 이제는 자기 인생을 찾아서 내 인생의 내 행복은 내 스스로 찾아서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줌미팅 하는 내내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어쨌든 그 희망의 그 씨를 던져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이분들을 이 안에서 행복한 모임이 되고 또이 행복한 모임 안에서 서로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책임의식이 저한테 더 많이 강해졌던 것 같아요. 사실은 원래 한 달에 한 번만 하려고 했던 이 목표가 이렇게 모여서 20명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상대에 대해서 잘알 기회도 쉽지 않고, 그래서 2주 후에 다시 한번 이제 미팅을
하면서 이제 소그룹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몇 개의 그룹으로 쪼개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자 3명, 여자 3명이 같이 미팅방에서 같이 이야기를 한다면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수 있는 시간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획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가장 효과적인 설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요즘 제가 부동산 공부가 안 됩니다. 부동산 책만 피면 갑자기 이분과 이분이 생각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돌싱들을 위한 이런 싱글 모임을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이 안에서 정말 좋은 분들을 꼭 만나시기를 바라고요. 꼭 남자, 여자 그런 관계를 떠나서 이런 것도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독일에 사시는 분? 그런 분이랑 좋은 친구가 되면 내가 또 독일에 놀러 갔을 때 그분과 또 만나서 좋은 친구도 될수 있고 또 좋은 뭐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이제 형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비대면 시대에 줌을 통해서 이렇게 친구가 되고 또 연인이 될수 있고 대화 상대가 될수 있고 또 결혼도 할수 있는 그런 행복한 모임이 되기를 원해요. 만약 여기에서 한 쌍만 나온다 해도 저는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왠지 예감상 한 쌍이 아니라 한 100쌍은 나올 것 같아요.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여하신 분들 직업들이 또 이렇게 다 다양하시더라고요. 그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계시고 능력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 안에서 솔직하게 자유롭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그런 중년을 위한 멋진 그런 만남의 장소 제가 제공을 하려고 또 다음 만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영상 끝에 저희가 나눴던 그줌 내용을 조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빠이. 우선은 리즈님한테 좋은 이런 줌 미팅이라는 것을 개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처음이라 너무 그 대학교 때 미팅을 했던 그런 설레임이 처음 느끼네요. 맞아요. 예,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다 가볍게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고, 같이 차 마시고, 가끔 영화 보고, 가끔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 남자나 여자나 말 많고 나대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겸손한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술, 담배를 안 하기 때문에 건강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도 마찬가지고,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런 상,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혼나는 기분이네, 우리가. 알겠습니다. 우리도 건강을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이상형은 제 유머 코드가 좀잘 맞았으면 좋겠다고 오, 늘 그거 생각을 진짜 하고요. 중요해요. 그거 진짜 중요해요. 유머 코드. 그리고 제가 좀 싫어하는 스타일은 내일이 없는 생활을 하시는 분, 오늘만 산다 뭐 이런 분들을 좀잘 만났으면 하고. 아, 그리고 하나 더. 영혼이 맑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영혼이 맑다는 게, 아니, 영혼과 맑다는 게, 좋게 말하면 영혼이 맑은데, 좀 작게 말하면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순수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은 돈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멋있다. 네. 이런 여자 멋있다. 돈 없어도. 다른 게 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 멋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사귀기로 했어요.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 우린 이제 연인이야. 딱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 손을 한번 잡아보고 싶어요. 손을 잡아보고 싶어요. 손이요? 손을 잡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손안 잡을 거예요? 잘안 들려요. 뭐라고요? 1일부터 손을 한번 잡아보고 싶어요. 그건 전에 잡아야지, 손을 이미. 썸탈때 한번 잡아봐야지, 손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저기 반지를 하나 주고 싶네요. 반지. 반지? 사귀자마자 반지를 준다고요? 좀 이렇게 실반지 있잖아요. 예. 커플 반지 그런 거. 안 돼. 그럼 여자가 너무 부담돼요. 아주 그죠? 좀싼거 있잖아, 싼 거. 아, 그럼 더 싫어.
싼 거 주면 더 싫어요. 우리 자꾸 이수님 그 에로스적인 러브를 자꾸 유도를 하시는데 저는 네. 끝까지 플라토닉 러브입니다. 진짜? 예. 그러니까 여지껏 결혼을 못했지.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잘 보셨어요. 아니야, 여자들도 그리고, 어느 정도는 에로스를 원해요. 이제 이 나이면은. 그렇습니까? 아니 저는 끝까지 플라토닉 러브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일이 예. 해외여행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갈 거예요. 그리고 밤에 손 잡고 자고? 많이 갖고 싶어요. 추억 갖고 싶어요. 아니 그리고 밤에 손 잡고 손만 잡고 잘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하시죠. 부끄러워하시네. 부끄러워하시네. 그 사람을 충분히 이제 알아가는 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막 마음만 급한 것 같고 그런 게 결코 좋다 이런 안 좋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냥 차분히 그 사람을 충분히 시간을 두고 알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